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0년 4.15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2020년 4.15 총선거에서 우리는 부정선거의 정확한 증거들을 보았으며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도 확인했죠. 4.15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4.15 부정선거의 정확한 증거에도 전부 재판, 묵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라고 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수 정권에서 치러진 이번 22대 40 총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전 투표자 숫자를 부풀렸던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 당일 참관인단이 개수한 사전 투표자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을 했던 부풀려진 충격적인 조작질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작질 전국에서 있었죠. 적게는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 이상 조작을 했던 선관위의 충격적인 당시의 영상들을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참관인 단들이 충격 조작과 관련된 증거들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본 투표는 또 어땠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부정 투표지들,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과 길이가 다른 투표지,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수십 장의 투표지들, 신권과 같은 빳빳한 수백 장의 부정 선거지들을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지금 경악해 하고 있는 것은 이번 40 총선거, 부정선거임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 이에 우리가 경악을 하고 있죠. 자, 현재 지금 충격, 총선 무효표, 윤석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성난 우파 민심, 윤석열 스스로 살 길을 차보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이 40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며 앞으로도 더 가열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윤석열을 보면 스스로 사는 길을 찾지 않으니 사는 길이 없다. 윤석열, 스스로 살 길을 차보려. 지난해 7월 21일 게재한 최수근 상병의 죽음은 국민이 묵인하고 국가 권력이 벌인 살인이다 라는 제하에 글에서 밝혔듯이 당시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에 실종된 시체들을 찾는 작전에 투입,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사고, 20세 사고 당시 해병대 일병,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이 묵인하고 국가 권력이 벌인 살인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보는 소신이었습니다. 그때 그 글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수근 상병의 죽음까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마다 죽은 자를 위해, 즉 이미 죽어버린 시체들을 찾기 위해서 국민이 묵인하고 국가 권력이 죽여버린 생 목숨들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면 탄식이 이해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듯이
지금도 그 소신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최수근 상병이 순직한 23일 후 8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국가와 국민이 사는 세계의 구멍이라는 지하의 글에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고 최수근 일병 죽음을 수사하다가 국방부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하고 집단 항명 수괴로 지목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전권을 주어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바로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말단 부안 군청에서부터 전라북도 도청과 전현직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단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감사와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권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통령의 멘토 스승이라면서 때마다 이런저런 헛소리를 양산해내고 있는 저 사기꾼 변호사와 신평이죠. 변호사와 사이비 술사들에게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위 글을 쓴 지 꼭 8개월 후 2024년 4월 10일 치루어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원인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세상에 이런 모질이 복구 등신 이처럼 어리석은 정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탄핵을 당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무엇보다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을 한 전과사범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 승리 제1성으로 외치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발의 예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윤석열이야말로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져서 야당의 훌륭한 사냥감, 먹잇감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 이렇게 돼 버린 이상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 특검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 진실 규명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김건희가 저지른 디얼백 수수와 주가 조작 사건 또한 특검으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쉬쉬하며 떠도는 이야기들, 사이비 술사들과 사이비 멘토의 국정농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 반드시 국회 특검으로 발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을 저버리고 뭉개며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버린 대통령 윤석열은 더는 이해와 포용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의 대상은 더욱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이번 총선에서 무협표의 그 본질에서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하면 보수 우파들이 이렇게 무협표를 던졌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무협표를 던진 사람이 130만 9,931명으로 전체 투표자의 4.4%에 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필자처럼 일찌감치 기권한 사람들의 수를 더하면 못해도 최하 7%에서 최고 10%,
10%는 될 것인데 이것이 여야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여튼 이런저런 유형들을 모두 합산하면 전체 15%가 승패를 갈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야가 사활을 건 총선에서 승패를 갈라버린 충격적인 무효표, 이 무효표를 던지고 기권한 유권자들의 심리를 분석하여 보면 야당 지지자들이 아니고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 최소한 중도 우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의 심리를 분석하여 보면 명분이 무엇이든 여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기권한다거나 무효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여 기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봄날에 치루어진 22대 총선에서 나온 무효표는 사실상 100% 윤석열과 여당,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만든 것으로 차마 윤석열은 심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재명이 춤을 추는 꼴은 더욱 싫은 사람들이 드러낸 마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수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심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흐름을 보았을 때 윤석열을 심판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또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 자기의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이비 술사들과 사이비 멘토라는 사기꾼들이 벌이는 국정농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복구, 멍청이, 농판이가 돼버린 윤석열에게 실망한 지지자들의 충격적인 분노와 한숨이 만든 것이 이번에 무효표이고, 이 무효표가 여야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윤석열이 사는 길이 있느냐? 사는 길이 뭐냐는 것인데,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무효표를 만들어 여야 승패를 가른 국민, 즉 상식과 양심으로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15%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되는 일인데 윤석열, 충격적인 우파 민심이 보여준 그대로 윤석열 그대로 할까요? 호남의 인재를 중시하겠다며 결정난 공천의 판을 엎어버리고 멘토라는 신평의 전처 조배숙을 당선시키며 호남인들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호남의 목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일에 일조한 정치판의 광대 이정연을 중용하겠다며 간을 보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 스스로 사는 길을 찾지 않으니 윤석열, 그는 사는 길이 없고 윤석열 살려주고 싶어도 살려줄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윤석열 성난 우파 민심, 충격적인 그 결과 윤석열은 스스로 본인이 살 길을 차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